길거리 조성을 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몸소 나가서 몸으로 활동하는 일, 봉사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실시하고 계십니다.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지원해주고자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월곳을 뛰어넘어 시 전체를 위한 공익 활동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정말 마인드가 긍정적이세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거, 그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디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에 필요한 점을 찾아서 솔선수범 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화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지역 일 하실 때 있으셔서 항상 웃으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회장님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공사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우리 유관단체장님들, 본도 유관단체장님, 그리고 상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흥시에 이사 온 지가 30년 됐습니다. 정말 이사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우리 주민자치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오늘 이런 상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상을 받았으니까 더욱더 겸손하면서 자축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